신차에다가 개별로만 가신다고요? 네. 네. 저 대표님 논도 카메 좀 조금 바꿔주셨네요. 아 그래요? 네. 말 얘기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깎아주셨네. 차에다가 개별로 가신다고요? 네. 네. 차는 언제 15일 전후요. 4월 15일 전후에? 네. 딱 맞춰서 오셨네요. 그때 과장님이 최소 15일 전에 말씀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아 저랑도 한번 통화하셨었구나. 와서 면담 나갔어요. 궁금한 거 그때 엄청 물어보고. 맞네요. 예. 근데 그 쇼츠 하신 거는. 늦게 올라오더라고요. 2월 중순에 와서 3월 중순인가? 네. 말일쯤 올라오더라고요. 파토 더 센으로. 그죠? 더, 아, 마이티야. 아, 그 에어 전환 걸로 하셨구나. 예. 현재는 사업자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저 대표님이 논보 금액은 조금 깎아주셨네요. 아, 그래요? 예.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깎아주셨네? 영업용 지금 개별 넘버는 고체를 붙이는 넘버는 지금 네. 네. 들어갈 거고요. 네. 그 이거 네.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까요? 보험이요. 아 보험? 네. 영업용 보험. 아 화물차 보험, 화물차 네. 영업용 보험하고 네. 그거는 그때 소개해 주신다고 네,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화물차 보험, 네. 그분이 운전자 보험도 하시겠죠? 어, 그럼 같이 합니다. 예. 네, 운전자 보험, 네. 적재 보험도 혹시 네, 적재 보험 같이 보험 가입하실 때 같이 네. 여쭤보시면 안내해 드릴 거예요. 적재물 보험이에요. 네. 차 넘버가 나올 때까지 나오고 오셔가지고 달아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달고 네. 제가 나머지 잔금 드리고 그 후의 순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네. 남바 달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네. 첫 번째 순서는 저희가 남양주 시청으로 가서 접수를 할 거예요. 아, 접수를 네. 한다는 얘기는 영업용 번호, 영업용 허가권을 가지고 양도 양수 서류가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때 네. 담당 공무원이 접수증이라는 걸 줘요. 네, 접수증. 네, 이걸 저희가 받아서 선생님한테 보내드릴 거고 네. 잔금은 접수증이 나온 후에. 아, 잔금은. 네, 접수증 후에. 그다음에 두 번째 순서는 저희 담당자가 또 연락을 드릴 거거든요. 네. 저희 이전에 주신 저희 담당자가 따로 있는데 네. 우리 필요한 서류 중에. 추가로 띄는 인감 하나 있었잖아요. 네, 인적사항 넣고 때는 네, 그때 넘버 네. 달린 차에 이렇게 넘어오는 거 맞아요. 네. 그 인적사항 그때 네. 저희 담당자 인적사항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 인감 하나 보내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는 보험 가입해달라고 얘기할 거고 보험 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원하면은 자 선생님 보험 가입해 주세요 하고 저희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면은 네. 그때 디젤 플러스 가입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그 보험 담당자가 다시 또 연락을 드릴 겁니다. 견적을 내가지고 보험 가입해달라고 하는 게 어디서 전화가? 저희 담당자. 아 맞아. 네, 저희 담당자는 안 바뀌어요. 한번 연락 드리는 그 담당자가 계속 네. 맡아서 해드릴 거예요. 예, 네. 네. 보험까지 딱 가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 차가 보름 15일 전후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올 때 그러면은 임시 번호판 달려있는 상태로 나오니까 그때 영업용 그 보험 이후에 이제 이전 등록해서 이제 바로 나오거든요. 며칠 이내로 보험 가입하면은 보험 가입하면 남바가 나오는 거예요. 누런 남바가. 아 보험 가입을 해야 나오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순서예요. 네. 거의 마지막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 가입. 그러면은 이때까지 오면은 선생님도 차가 나와 있을 거고 네. 아마 노란 넘버 안 달린 상태에서 차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임시 번호판으로. 임판으로. 예. 네.
그러면은 저희 담당자하고 선생님하고 한번 일정을 잡아서 네. 가까운 등록사업소나 또는 구청 뭐 시청 이런 데 만나서 그쪽 아마 차를 가지고 오시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가지고 오시면 임시번호판 코드 박자를 반납하고 노란단 고지하셔서 다 드릴 거예요. 그 차량 등록 사업소인가 거기서 만나야 된다. 그렇죠. 네. 아. 왜냐면 그 임시번호 반납을 해야 되니까. 아, 임시번호판을? 네. 혹시 등록증 만들 때 네. 제가 그냥 혹시나 해서 홈택스 들어가서 보니까 네. 제가 나중에 증톤을 할 수도 있어서 네. 그 보니까 코드가 1톤에서 5톤이고 5톤 이상이더라고요. 두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증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업자 등록증 만들 때. 네, 네. 근데 나중에 증토를 할 때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을 해야 되나요? 그런 말. 수정하면 돼요. 아, 수정도 가능한 네.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은 언제든 변경이 가능한 거니까. 아, 어떤 사람 말로는 처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 때 그게 처음 거는 중요하다 그래서 잘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들은 게 있어요. 아니죠. 네,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자 등록증은 언제, 왜냐면 사업자 등록증은 허가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언제든 변경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하고 뭐 폐업 올렸다가 다시 재발급도 가능하고 다시 만들 수도 있고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네. 전혀 관계없습니다. 일단 제가 문자로요. 네. 그 계좌번호나 그, 저기 계약금 그거 넣어드렸거든요. 아, 문자 넣어드렸는데? 네. 이렇게 다시 드릴게요. 다 된 건가요? 예, 다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일정 잡고 남양주 가서 접수하고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 미리 한번 전화주시는 거죠? 그럼 저기 가고 나면 접수하고 네. 연락을 드릴 거예요. 아, 접수하고? 네.